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대장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증시 마감이 되었고요. 현재 시간 오후 7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침 9시부터 장 마감하는 오후 3시 30분까지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장 중에 실시간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렸고요. 010-5073에 749 하나번호로 문자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셨던 모든 분들께 이 주식대장 미래에셋에서 10년 동안 전문 트레이더로 일한 이 주식대장이 직접 이렇게 차트 분석과 수급 패턴 분석 완벽하게 취합해서 오늘도 아침 9시부터 이렇게 두산 애너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실시간 대응 전략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누가 당선됐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우리의 두산 애너빌리티 원전 관련 대장주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원전 대장주 누구다? 두산 애너빌리티.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 취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산 애너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은 뉴스거리들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뭐 하셔야 됩니까?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주가가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20선 위에서 안착해주게 되면서 지지해주면서 마감이 됩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매수세까지 달라붙어 주게 되면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 이거 슬슬 뭔가 아, 이거 매수 관점으로 매수 타점이 잡힐 듯 했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혹여라도 해리스 쪽으로 당선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의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확실하게 짚고 그 다음에 제가 매수 타점을 드리겠다라는 게 어제 영상과 그리고 제가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확실했어야 되냐면요. 오늘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어떤 종목들이 한꺼번에 많이 빠졌습니까? 2차 전지 섹터가 무더기로 오늘 스마트머니 물량이 매도세가 많이 나와주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7% 빠졌고요. 에코프로 비행 관련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 7%에서 8%가 빠졌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해리스로 진행이 됐다면 물론 해리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오픈 AI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이 소형 이제 원전 모듈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했던 걸 다시 되돌리진 않겠지만 단기간적으로 주가가 출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 확실하게 하고 안내 도와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다행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 안내 도와드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 9시 4분에 두산 애너빌리티 차트입니다. 오늘 장 초반 소폭 반등세 가져가주게 되면서 매수세 유입되어줍니다. 타점 발견된 거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매수 타점이 발견된 것 같은데 라고 제가 아침 9시 4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미국 대선이 좀 걸리긴 하지만 아, 그래도 제가 지켜보면서 아, 이거 오늘 매수 사인 드릴 수 있으니까 대기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아침 9시 4분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받으셨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 아, 그리고 오늘 아침 8시 27분에 이거 깜빡했네요. 아침 8시 27분에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는 아침부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네요. 불가리아 20조 원 규모의 원전, 현대 물론 두산 애너빌리티가 아니라 현대건설 쪽에서 설계를 딱 계약을 따냈지만 뭐가 됐던지 간에 원전 이슈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두산 애너빌리티도 갑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SMR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슈가 살아있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트럼프까지 자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죠. 그래서 불가리아 20조 원 규모의 원전은 현대건설이 따냈지만 그럼에도 이슈가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도 좋은 영향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제가 장 시작하기 바로 전에 8시 27분에 문자로 제가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그리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오랜만에 빨간불 보십니다. 아침 9시 5분입니다. 아침 9시 5분에요. 두산 애너빌리티 차트입니다. 두산 애너 현재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어주고 있는데요.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2950원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매수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들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에요. 두산 애너빌리티 차트입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소형 원전 투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요. 두산 애너빌리티 오전장부터 매수세 다소 강하게 유입되어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오전부터 매수 잡아서 홀딩하고 있으니까요. 특별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 한 그대로 홀딩 잡으면서 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자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좀 다소 강하게 유입되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제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관련해가지고 아침부터 나오는 것을 좀 봤거든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어느 한 주에서 미국의 한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했다. 그 해당 주에서만 해서 승리를 했다라는 제가 속보를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바로 매수 사인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똑같이 장 시작 1시간 결과 추가 매수 물량 유입되어주면서 현재 기관들이 80억 넘게 매수 물량 유입시켜줍니다 라고 장중에 제가 수급 패턴 완벽하게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매수 물량으로 파악이 되니까요. 그대로 홀딩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중 실시간으로 수급 파악을 해야만 우리가 홀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 꼬시기 반등으로 파악을 해서 접근하지 말아야 할지 판단 가능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장중에 실시간으로 수급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력들의 수급 파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 오늘도 일단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또 내일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에 100%는 없습니다. 주식에 100% 무조건 올라가는 건 없어요. 항상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응을 했을 때 이렇게 장중에 실시간 수급 파악을 가져가야 된다면 내일도 주가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오케이 세력들이 매수세를 달라붙어 주게 되네 파악을 하고 홀딩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혹여라도 뭔가 대외적으로 안 좋은 뉴스거리가 나오거나 뭔가 안 좋은 이슈가 나타나게 된다면 세력들이 먼저 뺄 거거든요. 먼저 선 정보를 받고 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도 같이 이렇게 이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 안 되는데 라는 부분이 제가 파악이 된다면 우리도 같이 매도하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이 장중에 실시간 대응 전략을 문자로 받으셔야 되는 이유죠. 010-5073-7491 번호로 문자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내일 아침에도 똑같이 장 마감하는 오후 3시 30분까지 두산 애너빌리티 제가 대응 전략 안내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보내드리는 거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돈 받거나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저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안내드리는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만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게 딱 이거죠. 오전 11시 58분에 자, 우리의 두산 애너빌리티 장시작 2시간 경과 매수 물량 지속해서 유입되어 중입니다. 우선 파악되는 매수세만 100억 정도가량 유입되고 있는데요. 홀딩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억 정도가량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중에 완벽하게 수급 패턴 분석,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른 분들은 이거를 장 마감하고요. 장 마감하고 오후 3시 30분 이후에 40분 정도에 여러분들께서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고 팔았고 기관들이 얼마를 사고 팔았고 개인들이 얼마를 사고 팔았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겠지만 이 주식대장은 미래 에셋에서 10년 동안 전문 트레이더로 일하면서요 세력들의 수급 파악만 제가 10년을 해먹었습니다. 분석을 이걸 모를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장중에 실시간 대응 전략을 또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냐면요 오후 1시 19분에 자 두산 애너빌리티 차트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원전 관련주인 우리 두산 애너가 빠질 수가 없겠죠. 우선 주가 빠지지 않은 채로 매수세 지속 유입되는 중입니다. 홀딩 유지 그대로 뭐 여러분들 번호로 문자로 발송을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번호로 문자로 두산 애너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장중에 이렇게 미래세 전문가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이렇게 여러분들 번호로 문자로 보내드린다면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제가 완벽하게 차트 분석과 수급 패턴 분석, 세력들의 수급 패턴 분석까지 완벽하게 그리고 이해하시기 쉽게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기 쉽게 홀딩 유지하십시오. 라고 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010-5073-7491 번호로 문자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장 마감하고 나서요. 두산 애너빌리티 차트입니다. 장 마감하였습니다. 장 중에 안내드린 것처럼 기간에 매수세 유입되어주면서 양봉 마감합니다.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정된 가운데 원전 이슈는 지속하여 좋은 전개로 나올 수 있다 보니까요. 우리의 두산 애너도 홀딩 잡으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모름지기 주식의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어요. 실시간 대응 전략만이 우리가 이 두산 애너빌리티로 수익을 끝까지 가져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게 된다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같이 빠져나오느냐 이것을 제가 우리 이 주식대장이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해서 홀딩하며 대응하겠지만요. 중간중간 또 혹여 추세가 이탈되거나 수급이 이탈되는 모습이 보이면 저는 바로 여러분들께 매도 사인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주식대장이 안내드리는 실시간 대응 전략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문자로 오늘 발송해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기간이 아까 제가 얼마 샀다고 했어요? 기간이 오늘 70억 매수했네요. 제가 아까 오후 2시에 100억 정도가량 기간이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 막판에 한 3시부터 3시 30분 정도까지 기관들이 소폭 금투가 매도 물량을 조금 던졌어가지고 78억에서 75억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보험과 투신,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얘네들과 다 합산해가지고 매수 물량 많이 잡아줬으니까 제가 봤을 땐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 높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매도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오늘 기준으로 공매도 수량도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00%는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공매도 물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조심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매도 물량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의 단타 물량이 물밑듯이 유입되어 준다면 주가는 그대로 빠질 수 있어요. 죄송해요. 너무 열변을 토하니까 여러분들 저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다가요 이렇게 갑자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매수 사인을 드렸다가 정확하게 요날 매도 사인 드리면서 약수익 한 6% 정도가량 수익 실현 안내 도와드리고 지금 다시 오늘 기점으로 다시 제 매수 사인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매수 타점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잡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 타점까지 제가 기가 막히게 잘 잡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대응 전략을 받아보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어떠세요? 어? 생각보다 잘 잡는다. 생각보다 타점 기가 막히다.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다들 알아주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매도 물량이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우리가 염두를 해두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신용 물량인데요. 신용 물량이 어제 기준으로 지금 신용 잔고도 아직 크게 증가를 한 건 아니네요. 신용 물량은 아직 그냥 뭐 올라가거나 그런 건 없고요. 내려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요렇게 신용도 보합권이라고 표현할까요? 자, 큰 변동은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거는 공매도 수량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일봉상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완벽한 정배열 구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조만간 있으면 120선이랑 60선이 60선 자체가 골든크로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점프업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자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가능성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고요. 여기에 이 주식대장이 안내드리는 이 실시간 대응 전략만 있으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은 뭡니까? 무적이죠. 무적. 무적 대응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주봉도 살짝 살펴본다면요. 사실 이거 자리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목요일과 그 다음에 모레 금요일까지 주가만 잘 마감되어 준다면은 저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가 목표하는 가격대까지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요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게 제가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뉴스들입니다. 뉴스들이고요. 보시면 이게 오늘 나온 뉴스거든요. 자, 11월 6일날 나왔었던 뉴스고 해리스가 되던 트럼프가 되던 미국 대선 누가 돼도 돈 몰릴 곳은 어디? 라고 해가지고 증권가는 원자력과 방산 요 두 가지 섹터에 주목을 합니다. 원자력과 그 다음에 방산은 모두가 다 수혜를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침 9시 5분에 여러분들께 매수 사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해리스가 됐다면 단기간 쪽으로는 좀 출렁였을 거예요. 주가 자체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주가가 잘 버텨주면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뉴스 쭉 읽어드리는 거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자, 이런 것들은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조금 제가 읽어봤었을 때 이런 겁니다. 자, 원전 역시 수혜주로 꼽힌다. AI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미국 대선과 관계없이 원자력 대안이 떠오르고 있다. 이게 바로 소형 원전이죠. 소형 원전. 그래서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AI가 전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7년에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30%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원자력은 이 AI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 전력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원자력은 탄소 배출권 요 법적으로도 영향이 없기 때문에 태양광과 그다음에 풍력 발전 대비 발전 단가가 다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오픈 AI까지
오픈 AI까지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의 소형 원전, 이 소형 원전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끝판왕이 아직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판왕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엔비디아까지 나와야죠. 엔비디아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까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말씀을 드렸던 게, 아까 아침에 이 불가리아에서 20조 원 규모의 원전 현대건설과 설계 계약을 따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아, 이게 현대건설이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이 있겠지만, 저는 단언컨대 차후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좋은 긍정적인 뉴스가 반드시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시 원전 관련해가지고 원전 관련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중간에 이 공매도 물량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빠지지 않는 이상 일단은 좋은 흐름 이어갈 가능성 높습니다. 실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연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말쯤 본 계약을 한다라고 합니다. 2035년 준공이고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후에 15년 만에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내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슈가 꾸준하게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이거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11월 1월에 자, 너무 늦은 시간대에 영상 촬영하다 보니까요, 영상 좋아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11월 1일에 나왔었던 뉴스인데요, 미국 대선의 에너지 영향은? 이라는 뉴스거리로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IRA를 강화할 거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SMR 소형 원전에 집중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트럼프 쪽으로 누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누가 지원을 해줬어요? 일론 머스크 누구? 테슬라.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끝판왕인 엔비디아, 지금 AI 반도체 기업 끝판왕인 이 엔비디아도 나와줘야 되겠지만 테슬라까지도 사실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트럼프가 지금 SMR 소형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밝혔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우리가 시나리오를 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기조를 유지하겠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화석 원전 확대를 전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놓고 이제 뉴스거리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야, 이거 사실 이제 지구를 생각한다면 사실 친환경 쪽으로 좀 더 가는 건 맞겠지만, 우리 인공지능으로 돈이 달라붙어주는 부분만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놓고 봐야 되는 게, 잠시만 좀 더 아래네요. 보시면 반면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화석 연료와 원자력 기조로 전환되면서 소형 모듈 원전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쭉 아래로 놓고 보면요, 제가 아까 읽었었던 부분이, 자, 잠시만요, 자, 좀 더 아래였었던 것 같아요. 아, 있네요. 자,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트럼프는 미국 내에 화석 에너지 자원과 원전 개발을 통해서 에너지 생산을 늘려서 고용을 창출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는 승인을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을 취소했었기 때문에 이 원유 수송을 위한 요 파이프 건설을 제어할 것을 관찰. 일단은 요 아래 거는 크게 관련이 없고, 요 위에 원전 개발에 대한 생산을 늘려 고용을 창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원전 중에서는 원자력 구제위원회 현대화를 비롯해가지고 이 SMR 소형 원전 투자 확대 등을 강조한 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놓고 보시면, 최근에 어떤 식으로 제가 해석을 할 거냐면요, 최근에 여러분들, 저는 이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최근에 두산 밥켓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지금 한 묶음이었다라면요, 원래는 두산 에너빌리티랑
두산 바켓이랑 한 묶음이었는데 이 두산 바켓이 어디로 갔습니까? 두산 로보틱스로 갔다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에 이 두산 바켓이 같이 한 식구가 되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인 두산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여러분들?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앞으로 이거를 집중적으로 갈 겁니다 라고 했어요. 소형 원전 관련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어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게 두산 박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얘가 소형 원전이 아니에요. 소형 원전이 아니라고요. 물론 두산 바켓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알짜배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게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소형 원전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가져가주고 있는 상황에서 혹여라도 두산 바켓에서 안 좋은 이슈가 나와주게 된다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거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일 텐데 소형 원전 관련해가지고 발목을 붙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지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조정받으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얘는 지금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추세를 돌파하지도 못했어요. 20선조차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라고요. 그 다음에 두산 바켓 한번 볼까요? 두산 바켓 같은 경우 오늘 6%대 반등을 잡아주면서 마감을 했네요. 근데 얘도 여전히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아래에서 놀고 있습니다. 추세 아래에서 역배열 구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로보틱스도 그렇고 밥캣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차트만 놓고 본다면 굳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도움될 만한 애들은 아니에요. 당장은 그냥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이 주식대장도 매수사인 드리면서 홀딩 전략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공매도가 굉장히 걸려요. 공매도가 단시간에 이 10만 개에서 70만 개로 급증을 했어요. 단기간에. 이게 거의 한 달 정도 만에 급증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공매도만 없었다면은 제가 무조건 홀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일단 무조건은 안 돼요. 공매도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서 얘네가 언제 어떻게 주가를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세력들의 마음이에요. 세력들의 마음이지만 이 미래에서 10년 동안 전문 트레이더로 일한 이 주식대장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장중에 실시간 대응 전략을 통해서 완벽하게 세력들의 수급 파악을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다 보여드렸었죠. 여러분들 번호로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010-5073-7491 번호로 문자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보내드리고 있죠. 무료로. 우리 두산 엘러비티 주주 여러분들은 그저 제가 안내드리는 대로만 대응하시면 됩니다. 무적입니다. 무적. 그런데 문자를 안 보내주신다. 그냥 알아서 혼자 하시면 됩니다. 뭐 그 혼자서 알아서 하실 분들은 혼자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문자 안 보내주셔도 돼요. 제가 뭐 문자를 구걸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장중에 세력들의 수급 파악을 완벽하게 할 줄 아는 사람 단언컨대 이 주식대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장중에 오늘만도 여러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만 여러분들께 문자로 6번 보내드렸어요. 6번이나 보내드렸고요. 이렇게 보내드렸었던 내역까지 다 제가 여러분들께 두 눈에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까지는 사실 조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요 유튜브 안에서 안내드렸었던 좀 중요한 내용들 있죠.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공개를 안 해드릴 거예요. 좀 차별은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세력 급등주도 내일부터 제가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사실 아침에 안내를 드렸던 게 요거였거든요. 자, 이거였거든요. 보시면 제가 10월 24일날부터 추천을 드렸었던 우리기술투자. 우리기술투자였는데 지금 오늘도 보시면 저번주 추천드린 우리기술투자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서 비트코인 강세로 인해서 상승 보여줍니다. 해서 지금 이때가 상승이 뭐 없어요. 우리기술투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상승이 안 나왔었을 때 오늘입니다. 오늘. 자, 여러분들 10월 29일날 죄송해요. 이게 10월 29일이 아니네요. 보시면 아래 내려갈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추천드리고 바로 15% 이상 수익 중이고요. 그리고 내려갑니다. 이때 제가 절반 비중 매도 사인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오늘 11월 6일이고요. 오늘 제가 안내를 드렸었던 게 이렇게 저번주 추천드린 우리기술투자 현재 절반 비중 홀딩 중인데요. 자, 오늘 트럼프의 지지율이 다소 높게 나오게 되면서 우리기술투자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매도 물량이 다소 나오고 있긴 한데요. 좀 더 홀딩 잡아서 대정도내 홀딩 유지. 우리기술투자 또 상승 VI 발동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천드린 종목 요거 우리기술투자 제가 어디서 추천드렸냐고요. 여기서 추천드렸었죠. 여기서 추천드려가지고 제가 중간에 여기서 정확하게 아까 절반 비중 매도 사인 드렸다고 했죠. 절반만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 쭉 주가 내려가죠. 여기서 홀딩하고 있었으니까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8,000원에서 매수 사인 안내 도와드렸었던 게 현재 만원까지 지금 몇 프로 수익입니까 여러분들? 25% 정도 수익 제가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만에 정확하게 2주도 안 걸렸습니다. 2주일도 안 걸렸어요. 1억 들어가신 분들 제가 2,500만원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내일도 똑같이 또 다른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010-5073-7491 번호로 문자로 두산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내일 아침부터 9시부터 장 마감하는 오후 3시 30분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장중에 실시간 대응 전략과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되었으니까요. 내일은 제가 뭐 알려드릴 거냐면요. 요거 알려드릴 겁니다. 트럼프 이거 관련주인데 관련 정책주입니다. 관련 정책주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세력 급등주도 지금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안 알려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확실하게 화요일도 안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수요일날 일단 우리 기술 투자 먼저 한번 보여드렸었죠. 우리 기술 투자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게 여러분들 뭐예요? 비트코인 관련주예요.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트럼프 정책 관련주가 비트코인만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약간 종목이 큰 종목이니까 단번에 급등 레일을 안 가져가요. 빠르게 올라갈 만한 거는 중소형주가 빠르게 많이 올라갑니다. 급등은 이거 트럼프 관련 정책주 제가 내일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있는 그대로 다 썰을 풀어드려요. 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니까 거짓말 없이 무슨 편집하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10월달에도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수익실 안내 도와드렸던 거 엄청나게 많았었죠. 뭐 인스코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화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프로 수익 안겨드렸어요? 165% 수익 안겨드렸어요.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85%. 거기에 뭐 한올바이오파마도 있었고 이수페타시스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수익 뭐 많았었죠. 그 다음에 한일단조도 있었고 등등등등. 11월달 여러분들 불확실성 해소되었습니다. 트럼프 관련 정책주부터 시작합니다. 내일 문자로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5073-7491 번호로 문자로 두산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내일부터 무료로 문자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유튜브가 아닌 문자와 텔레그램방 안에서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 진행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